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8개 현의 농수산물 수입이 금지가 됐지요. 하지만 이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은 여전히 수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영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농수산물 수입 금지로 어느 정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가공식품을 수입을 하면서 방사성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농산물과 함께 식품으로 분류되는 가공식품은 국내로 들여올 때 식약처에서 매일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수조사가 아니고 포장을 다 뜯어서 일일이 검사하지는 못하는 만큼 안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본산 가공식품이 수입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수입식품 상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과자는 물론 술안주로 쓰이는 포, 와사비콩과 맥주도 보입니다. 요리할 때 쓰이는 간장, 양념류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모두 일본에서 수입된 가공식품들입니다. 일본산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다양한 일본산 식품들이 수입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우려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 거뭐 말해도 나는 그냥 요새 막 생선도 먹고 그래요. 뭐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렇게 막 그냥 막 죽을까 봐 겁나고 이런 거 없고 그런 거다 빼고 나면 먹을 거뭐 있어. They don't sell products with such a problem. I have that confidence. I think they affect, but products affected, I think they destroyed or they didn't sell it. 상인들은 방사능 검사를 거치고 들여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원래 드시는 분들은 다또 드시고, 뭐 우리 일제 제품은 수입되는 거는 다 검사 다 거치고 오니까 아무 이상 없으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산 가공식품은 농임산물과 함께 식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에서 매일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의 일본 원전 식약 정보방을 클릭하면 매일 수입되는 일본산 가공식품의 검사 현황을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자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 현황입니다. 140건의 품목이 수입됐는데 이중 농임산물은 두 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능식품과 첨가물을 넣은 가공식품입니다. 현재 식약처는 후쿠시마, 사이타마, 군마 등 13개 현에서 나는 농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출하를 금지한 품목으로 주로 시금치, 양배추와 같은 엽채류, 브로콜리 등의 야채류, 그리고 밤, 순무, 버섯류 등입니다. 모두 26종에 달하지만 농산물에만 국한될 뿐 가공식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그럼 결국 금지된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가공식품에 이런 식초가 없는 거죠. 이러한 사각지대 때문에 가공식품의 경우 심지어 후쿠시마산인데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둘째 주, 일주일 동안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수산물 가공품은 약 7,000kg.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됐지만 오염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은 버젓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일본 남부의 대표적 농산물인 사탕수수로 만드는 사탕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올해 8월까지 10톤이 넘는 후쿠시마산 사탕이 수입됐습니다. 100g짜리 포장으로 치면 10만 봉지 분량입니다. 후쿠시마산 과자, 곡류 가공품도 꾸준히 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산 사탕이 들어올 정도로 제한된 품목 외에 일본이 출하 금지한 외에는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더라도 다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A들의 그 EU식 같은 경우에도 생선을 주 원료로 하는 EU식이 있을 만큼 가공식품에도 허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 가공식품의 생산지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가 후쿠시마,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등 농산물 수입이 금지된 13개 현에 포함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정해진 방사능 검출 기준과 관계없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반송을 해왔기 때문에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능이 미량 검출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반송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되짚어보면
방사능 오염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방사능 검사가 모든 농산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샘플을 추출하는 표본조사로 하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수산물과 달리 제한 품목이 없는 가공식품. 검사대를 통과한 방사능에 오염된 가공식품을 지금도 누군가는 먹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산지가요, 후쿠시마 인근도 아니고 후쿠시마 현으로 표기된 식품들이 들어오고 있다니까 정말 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취재팀이 직접 일본산 사탕과 어묵, 와사비 콩, 그리고 맥주를 구입해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의뢰해 방사능을 측정해 봤는데요. 감마 핵종 검사기를 통해 요오드 131과 세슘 134, 137을 4일 동안 측정한 결과 의뢰한 네 가지 시료 모두 방사선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다행인 것은 뭐 방사능이 뭐 측정되지 않았다 이건데 그래도 뭐 완전하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방사선 핵종 검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슘과 요오드 두 가지만 검사하고 있지만 뼈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론튬이나 유전자 배열을 흐트러뜨리는 플루토늄 등 다른 핵종도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뭐 정부는 일관되게 안전하다, 뭐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다라는 발표만 되풀이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발표가 국민들 사이에서 불신을 좀 퍼뜨리고 있는 형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 좀 방사능 공포를 줄이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윤영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